예, 오늘 서울신문 2024년도 7월 22일자 기사네요. 예, 바이든 퇴장, 트럼프와 맞대결 1순위 해리스는 누구라는 기사입니다. 흑인 아시아계 여성 상징성, 정치인 카리스마 부족이 약점. 예,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에서 물러나고 카멀라 해리스 59세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의 맞대결이 유력해지면서 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가 민주당 대선 후보 최종 확정될 경우 유세장 피격 이후 대세론을 굳히고 있는 트럼프 후보를 상대로 존재감을 끌어올리는 게 숙제입니다. 트럼프를 상대로 해리스 존재감을 끌어올리는 게 숙제라는 거죠. 해리스 부통령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아프리카계 자메이카 이민자 출신 아버지와 인도 이민자 출신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인종적으로 흑인이자 아시아계로 분류된다. 아버지는 스탠퍼드 대학 경제학 교수였고 어머니는 캘리포니아 대 버클리, UC 버클리에서 암물 연구하는 과학자였다. 그러니 유년기와 청소년기에 부유한 백인 동네에서 자라면서 상당한 정체성을 혼란을 겪는 것으로 전해진다. 부모가 이혼한 뒤 해리스 부통령은 12세 때 어머니를 따라 캐나다 퀘벡주 몬트리올로 이주했다. 어머니는 그곳에서 대학 강사이자 병원 연구원으로 취직했는데 역시 백인이 대부분이고 심지어 프랑스를 쓰는 지역에서 소수 인종으로서 겪는 소외감이 컸다고 한다. 백인 위주의 커뮤니티에 벗어난 흑인 대학에 진학을 원한 그가 선택한 곳은 워싱턴 DC 흑인 명문대학인 하워드 되었다. 흑인 엘리트 학생들로 가득 찬 이곳에 비로소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할수 있었다. 그는 흑인 혼혈 혈통을 지녔다는 점에서 종종 여자 오바마로 불리기도 한다. 해리스 부통령은 2009년 인터뷰에서 어린 시절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은 어머니와 외조부를 꼽으며 어머니는 인도인으로서 자신의 유산을 매우 자랑스러워했고 이것을 내게 가르쳤다고 했다. 그의 외조부는 인도에서 미국의 국무장관격인 직책을 맡았던 고위 관료 출신으로 해리스 부통령은 어린 시절 정기적으로 인도를 방문해 할아버지와 대화를 나눴다. 그는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해변을 거니면서 정치 부패 정의를 놓고 토론하곤 했는데 이런 모습은 책임감과 정직, 고결함이라는 측면에서 내게 강한 영향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하워드대에서 정치학과 경제학을 전공한 뒤 캘리포니아 로스쿨을 거쳐서 1990년 캘리포니아주 에라미다 카운티의 지방검사로 법조계에 첫 발을 내디뎠다. 이후 그는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찰청으로 옮겼고 2004년 흑인 여성으로 처음으로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사장에 이른 데 이어 2011년에는 캘리포니아 법무부 장관 겸 검찰총장을 선출됐다. 2017년에는 캘리포니아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 의원에 도전해 선출되면서 중앙정치 무대에 진출했다. 흑인 여성이 연방 상원이 된 것도 그가 처음이었다. 집안은 대단하네요. 그리고 그 경력도 괜찮은데. 2020년도에는 55세 나이에 바이든 전 대통령을 러닝메이트로 부통령 후보에 낙점된 뒤 대선 승리로 백악관에 입성했다. 이로써 미국 최초 흑인 아시아계 부통령이자 여성 부통령이라는 기록을 썼다. 그런데도 정치인으로서 카리스마가 부족하고 대중적인 인기를 끌지 못했다는 점은 약점으로 꼽혀왔다. 실제 해리스 부통령은 부통령 재직 시 이렇다 할 존재감을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각종 여론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결에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게 문제예요. 워싱턴 포스트지는 지난 1월 익명의 민주당 의원 10여 명을 인용해 해리스 부통령이 재선에 도전할 만한 힘과 카리스마, 정치적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보도한 바 있다. 지난 6월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모닝컨설팅 등에 의뢰해 유권자 3,996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승리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34%만이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폴리티코는 최근에도 트럼프 계열 슈퍼팩 정치자금 모은 단체 이 트럼프 해리스 가상 대결 여론조사 의뢰 결과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상대 경쟁력이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보다 못한 것으로 나왔다고 지난 19일 전했다. 바이든보다 못한데 뭐하게 넘겨주나요? 해리스 부통령의 가족으로는 동갑내기 남편 더글러스 엠호프 변사와 함께 그가 해리스 부통령과 결혼하기 전 낳은 두 자녀가 있다. 참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트럼프는 바이든 퇴장과 차기 대선 후보 카멜라 해리스가 대선 후보로 나오면 바이든보다 상대하기가 더 쉽다고 말하며 해리스가 입 벌려 웃는 모습은 대통령 품격을 전혀 지니지 못한 천박해 보인다고 비판을 했어요. 아주 얕잡아 본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볼 땐 부동산업자 출신인 트럼프보다 해리스 가게가 더 인테리이고 지식층 정치적 가보가 우월해 보이고 품격이 있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해리스 바이든 후보로 선정한 것은 트럼프와 경쟁을 포기한 것이라고 봅니다. 해리스가 나오면 떨어지죠. 바이든보다 더 못한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선거에 승리하려면 미셀 오바마를 내세워야 한다고. 미셀 오바마를 내세운 게 더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미셀 오바마를 냈을 때 미셀 오바마가 50%고 트럼프가 39%인데 카멜라 해리스는 트럼프하고 했을 때 바이든보다도 더 격차가 떨어져요. 오늘 서울신문 바이든 2024년도 7월 22일자 기사 바이든 퇴장 트럼프와 맞대결 1순위 해리스는 누구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